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CS윈드입니다. 풍력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풍력 관련주들 포함해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. 네. 공화당이 이제 우세할 거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이들 이 IRA의 법안의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는데 선거 결과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방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신재생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. 아, 오늘도 CS윈드가 장중에 어제에 한 8%까지 급등했었고요. 그렇죠. 오늘도 장중에 거의 7%에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좀 내려와서 2에서 3%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CS윈드 3분기 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만족을 시켰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CS윈드에서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첫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용 타워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 뉴저지 해안이랑 매사추세츠 해안 이 두 곳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급 중인데요. 이 두 단지 모두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CS윈드가 전에 인수한 현재 포르카 생산법인 인수되기 전에 이미 이 해당 단지 쪽으로 이제 인수를 어느 정도 그 수주를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미국의 대규모 풍력 단지 건설에 CS윈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최근에 좀 몇 가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. GE랑 GMS가 해상풍력 터빈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GE가 로열티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CS윈드의 포르투갈 법인이 연내에 해상풍력 타워 공급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CS윈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게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. 올 한 해 내내 뭐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고점인 7만 1,000원 선에서 오늘 일단 1차 저항을 맞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